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옥수수의 전분으로 당화시켜서 왜 이렇게 투명할까? 정제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근데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 그 물질로 이제 물엿도 많이 쓰시잖아요. 예. 물엿은 이제 뭐 엿이 들어가서 그런지 일단은 되게 전통적인 이미지가 나긴 하거든요.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그런 네. 분들이 많으세요. 설탕이 나쁘다는 거 다 아니까. 네. 설탕 쓸 일이 있으면 물엿을. 그렇죠. 대체해서. 대신 네. 쓰신다고요. 근데 물엿 잘 보세요. 네. 투명하잖아요. 투명하죠. 왜 이렇게 투명할까? 정제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설탕하고 성상만 네. 다르지. 똑같은 정제당입니다. 칼로리 덩어리입니다. 대사 시스템을 교란시켜가지고 대사성 질환을 일으켜요. 네.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또 비만의 원인이 되고.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물엿은 설탕이라고 보면 되나요? 더 나쁘고 덜할 것도 없고. 그 이제 구성 원, 성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설탕은 두 가지 당분으로 돼 있어요. 네. 포도당하고 과당 네. 돼 있는데 물엿에도 똑같이 포도당 과당이 들어 있고 네. 그리고 다른 다당류 조금 분자 크기가 큰 네. 다당류가 조금 더 들어 있어요. 그 차이만 다른 거예요. 다른 다당류가 들어있다는 사실. 다당류도 사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똑같이 포도당이 돼버려요, 다. 그건 사실상은 똑같네요.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물려도, 주원료가 물엿도 포도당 과당이에요. 주원료가. 그리고 이제 일부 네. 다당류가 조금 더 섞여 있는 건데 그것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설탕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분해되면 다 포도당으로 돼요. 이제 설탕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님 처음 부분에서 이제 너무 순수하게 이제 분리시켰기 때문에 문제다. 예, 정제했기 때문에. 네, 정제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물엿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뭐. 아, 네. 또 하나 이제 물엿의 상식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예, 물엿을 뭐로 만드냐면은 그것도 옥수수로 만들어요. 네. 옥수 전분인데, 네. 옥수가 국산 옥수 쓸 수가 없잖아요. 비싸니까. 네. 수입 옥수수 씁니다. 네. 수입 옥수수. 주로 미국산 옥수수. 미국산 옥수수. 어떤 문제가 있죠? GMO. 예, 네, 맞습니다.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 유전자 조작이라고도 그러고. 네네.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식품이 물엿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옥수수의 전분으로 당화시켜서 물엿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유전자 조작 식품 가리지 않는다 싶으면 괜찮은데 네네. 그런 것까지 가리시는 분들이라면 네네. 시중에 물엿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 GMO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이게 해로움이 밝혀진 건가요? 아니면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논란에 빠져 있는 식품. 아직 뭐 해로움이나 뭐 무해함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결정된 없고 결정된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지금 이제 분명히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해롭다고요.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까지 GMO 식품 먹 어떤 피해를 본 사람이 있냐? 그런 뭐 어떤 병 걸린 사람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GMO 식품 먹은 지가 얼마나 돼요 지금?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네네. 아직까지 그 위해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비자 판단에 따른 거예요. 유전자 식품 그 개념 잡고 그냥 먹겠다. 네. 식품 먹으면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좀 꺼려진다. 그런 거 경계하겠다. 안 먹겠다 싶으면은 드시지 말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유전자 GMO 식품이 의외로 우리가 모르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예. 예. 밀가루, 뭐 옥수수 가루 다 들어가는 것들은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밀가루는 괜찮은데 네네. 지금 옥수수로 가공된 건 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예요? 다? 이 많이 먹고 있겠네요. 아니 수입 옥수수 써서 만든 거 다죠. 대충 이게 식용유예요. 옥수수 기름. 그리고 아, 콩기름 그럼 콩기름. 그렇죠. 콩기름은 아, 콩기름도 저 GMO 콩이죠. 어, 두부도 그럼 그렇죠. 두부도 이제 수입 콩을 사용했으면은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간장 같은 거. 네네. 간장도 그 콩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된장, 간장 다 수입 콩으로 만들었다면은 다 유전자 조식품인데 그걸 표기 안 하잖아요 지금. 네. 그 표기하려고 그러면 업계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표기하도록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행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 시행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GMO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먹는 경우도 많겠네요. 아니, 그럼요. 사람들이 그걸 알면 아마 지금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 상당히 타격을 받을걸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그거 목을 메고 그거 막지요. 완전 표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치, 그 버터하고 마가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예. 네. 이게 이제 고체 유지잖아요. 네. 식용유 같은 액체 유지하고 이제 다른 점인데 버터야 이제 유지방을 굳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쇼트닝과 마가린은 이제 식물성 유지인데 네. 뭐 대두유, 옥수수유, 뭐 팜유 이런 식물성 유지를 이제 굳힌 거예요. 그래서 굳기름이라고 합니다.
네. 기름. 네. 업계에서는 경화유라고 합니다. 네. 근데 쇼트닝 마가린을 인공 경화유라고 그래요. 네. 인공자가 붙었어요. 네. 왜 인공자가 붙었느냐? 일반 식물성 유지를 화학 변화를 시켜요. 지방산 분자 구조를 변형을 시켜요. 네. 그래서 지방산이 미세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연의 지방산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인공경화유라고 그러는데 이 인공경화유가 문제가 자연의 지방산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은 네.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작용을 잘 안 해요. 네. 대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게 혈관 건강을 악화시킨다. 심장병의 치료적인 원인물질. 네. 요 사실이 밝혀진 게 오래됐지 않아요. 그동안 뭐 식물성 유지라고 그래가지고 쇼트닝 마가린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먹어왔어요. 네. 그 문제는 그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공 경화유를 만들 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을 거치거든요. 이게 네. 수많은 해로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게 트랜스 지방산. 아시죠? 네. 예. 그리고 과산화물, 벤조피렌. 뭐 활성산소 이런 해로 물질들이 이게 뭐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노화를 촉진하고 뭐 혈관 건강도 악화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그런 굉장히 해로운 생활습관병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쇼트닝 마가린에 무척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쇼트닝 마가린은 아무리 식물성 유지를 하더라도 식물성 유지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네.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인공 경화유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쉽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이게 인공 경화유는 쇼트닝 마가린 같은 기름은 여관에서 변질이 안 돼요. 네. 그 변질이 된다는 거는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먹고 거기서 번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생물들도 낯설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먹질 않고 번식을 안 하니까 썩질 않는 거예요. 이 사실 속에 아주 의미심장한 힌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버터는 어떠냐? 버터는 물론 이제 굳기름이긴 하지만 네. 우유에 유지방을 굳혔는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굳혔어요. 거의 화학적인 처리 안 해요. 그래서 지방산이 변형이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지방산이에요. 버터는 보관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참튼 금방 썩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가 잘 돼요. 대사가 잘 되는 것뿐입니까? 버터에는 수많은 우유의 지용성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 영양분까지 같이 섭취하는 거예요. 해롭지 않고 영양분 섭취하고. 특히 버터에는 지방산 중에 라우르산이라는 지방산이 있어요. 네. 예, 라우르산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지방산이에요. 원래 모유에도 들어있거든요. 네. 그 신생아들 모유 수유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야 우리 아기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라우르산 덕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버터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보통 버터가 뭐 동물성 지방이니 뭐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어쩌느니 네. 포화지방이 어쩌느니 네. 그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콜레스테롤 많아요. 네. 또 포화지방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 해놓은 거냐? 아니다. 그 버터에 들어있는 지방산 중에는 좋은 것도 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그 양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원래 콜레스테롤은 몸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내 몸이 무언가 좀 저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네. 평소에 컨디션만 좋게 유지를 하면 콜레스테롤은 문제가 거의 없어요. 먹는 음식 때문에 콜레스테롤 늘어나는 거 물론 일부는 관련이 있겠지만 네. 사실은 몸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 주는 게 더 많다는 점. 계란에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전문가들 아는 사람들은 계란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런다고요. 계란도 그렇고 버터도 그렇고 콜레스테롤이 먹어서 그렇게 문제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물론 서양 사람들 같이 버터 무척 많이 먹는 경우에는 네. 포화지방 과잉 섭취 아니면은 콜레스테롤 과잉 섭취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을 식습관으로 볼 때 문제될 정도 전혀 아니니까 그럼 굳기름 쓸 일이 네. 뭐 과자, 빵, 패스트푸드 그런데 주로 이제 굳기름을 쓰는데 네. 그런 거 쓸 때 대신 버터를 쓰면은 네. 그러면 영양도 섭취할 수 있고 안전하게 그리고 가공식품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버터, 마가린, 쇼트닝 중에서 버터가 최고인 거죠? 굳기름 중에는. 굳기름 중에서. 물론 이제 다른 굳기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버터를 기꺼이 추천해드립니다.